어, 드디어 이제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에, 양력으로 이제 3월이고, 에,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놀기 좋은 계절이고, 공부하고 정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공부하고 정진하기 아주 딱 좋은 그런 어, 계절입니다. 앞서 그 동철 스님이 어, 어린이 포교에 중요한 그런 책두 가지를 스님들께 공양하고 또 간단하게 설명도 어, 올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린이 포교, 새싹 포교에 소홀히 하면은 어, 지금 어, 현 정부에서나 또 그동안 우리가 어, 정부에서 그렇게 푸대접 받아온 그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뭐 대접받자고 포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 수행과 포교 이것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 하는 데 있어서 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도 그 어린이 포교, 청년 포교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그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어, 그 나라의 동량도 되고 또 불교도 짊어지고 나갈 어, 그런 그 어,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어, 사실 어,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서 어, 포교에 그 힘을 기울여야 할 그런 그 분야가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일선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은 어, 이런 기회에 한 번쯤 더그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은 책공양이 또또한 가지가 어, 그 스님들에게 그 드린 이 보살계를 받는 길이 책을 이제 잠깐 이제 소개 그 드리면은 <laughs> 또 이제 보살계 계절이 돌아왔어요. 3월, 4월, 5월이 때가때 우리 불교 어, 보살계 살림 계절입니다. 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법회가 행해지는 그런 그 법회로서는 보살계 법회처럼 어, 많은 숫자가 동참하고 또 여러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없지 않나 최고로 많이 행해지는 것이 이 보살계 살림 법회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유수한 사찰에서 봄으로 가을으로 꼭이 법망경을 근거로 한이 보살계 살림이 이제 행해지는데 어, 또 이제 스님들은 그 작은 사찰에서 신도님들을 이끌고 큰 절에 가서 동참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 불교의 관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살계의 정신 또 보살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아미타불의 후신이라고까지, 에, 칭송을 받는 영명연수선사 법안종, 어, 3대 조사이기도 한 그런 분이 이제 매일 보살계를 설했어요, 이분은. 하루에 108가지를 그 불사를 했는데 그 중에 보살계설하는 것이 또 하나로 들어있기도 합니다. 또 일반 설법도 이제 매일 하시고요. 특히 보살계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그분이 수보살계법서라고 하는 이 글을 통해서 보살계의 정지가 어, 무엇인지 그 안목이 에, 어떻게 돼야 우리가 보살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받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에, 밝힌 책이 이 단행본으로 어, 처음 나왔어요. 이걸 이제 어, 간간이 이제 어, 조금씩 인용한 예는 많았지만은 어, 이걸 내가 옛날에 보고는 너무도 감동을 해서 언젠가 이걸 한번 세상에 내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태 단행본으로 아무도 낸 사람이 없었는데, 내 손을 기다렸는지, 그래서 이제 올겨울에 마침 이제 이것을 강의할 기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어 번역도 하고, 내 조변 소견으로 해설도 친절하게 이제 붙인다고 붙여서, 마침 이제 생일이 오늘이에요. 3월 3일로 이제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 공양 처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는 저로서 아주 큰 그, 어, 영광이고 또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어, 좀 가져가셔서 잘 읽어서 숙지하셔서 보살계를 안내하거나 설하거나 보살계와 관계될 때는 꼭이 영명연수사의 가르침에 의해서 보살계를 알려드리면은 뭐 이보다 더 좋은 지침은 없지 않은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걸 이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됐고, 책은 이제 지금 막 찍어서 한 권도 안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지금 단행본으로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보살계에 관한 것도 그렇지만은, 법화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참 모르는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또 모르는 것 가운데서 하나 하나 알게 될때또그 기쁨과 법피 어, 선열은 또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에, 음, 지난 시간에 사리불 이야기를 할때 보면 불구 소생자 그런 말 있죠. 불구 부처님 입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 이제 어, 표현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액면대로면 부처님 입에서 나왔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뭐 내가 어 부처님 설법 듣고 출가한 제자 또는 뭐 부처님 설법 듣고 발심한 제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어 액면대로 어그 해석하면 그냥 부처님 입에서 태어난 제자야 어참 곤란하다고요. 그런데 경전을 그 아, 설하시는 부처님으로서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알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말씀인데 아, 우리에게 오면은 그만 그게 그큰그 그 화두가 되고 아주 어, 문제가 되고 난관이 되고 숙제가 됩니다. 그 저도 어릴 때 부처님이 우협으로 탄생했다 이런 말 듣고 고지 고대로 믿었죠. 그러면서도 참 신기하기도 하다. 아, 어쩌면 그 사람 옆구리 정도는 태어날 만도 하잖아요. 인체상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좀 성장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불교 공부도 하고 책도 이제 많이 보고 하니까 소위 그 인도의 사성 계급 따라서 그 계급에 따라서 태어나는 부위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상징적인 것이죠. 그 마치 이제 예를 들어서 바라문족은 뭐 이마에서 태어났다. 어떻게 사람이 이마에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옆구리 정도라면 그런대로 막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데도 우리 순진한 내 마음으로는 사실 옆구리에서 태어난 걸로 여러 해를 그렇게 믿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철이 들고 이것저것 이제 경전을 많이 보고 하면서, 아, 그런 표현이 그냥 그쪽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쉬운 표현으로 그렇게 해도 다 알아듣는데, 아우. 어. 몇발 건너뛰다 보니까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건너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한 2000년 3000년 흐르다 보니까 아 그게 어, 제대로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그냥 신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옆구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위 그 왕족 내지 무사계급 사성계급 중에 이제 그, 어, 그 계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 왕족으로 태어나서 번역을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우협 탄생하시다" 하는 말을 왕족으로 출생하시어 이렇게 했으면 그냥 간단한 것을 가지고 어~ 우협으로 탄생하시어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건데 그,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어~ 그게 이제 하나의 그 화두가 돼버리는 거죠. 그, 왕족으로 출생하시오 라고 하는 그 말보다는 우협으로 탄생하시오. 이게 훨씬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고 씹을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문 들은, 어, 정수리로 탄생하시오. 뭐, 이마로 탄생하시오. 이렇게 하면 훨씬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멋있잖아요. 선문학이란게 되게 이제 그런 식 표현 아닙니까, 사실. 그런 표현이, 사실 이, 우정 이제 어떤 비밀스럽고 또는 아주 깊은 어떤 그 뜻을 상징하기 위한 그런 표현도 있지만 법학에 안에서 대단히 많습니다. 전번에 이제 5천 명이 퇴석하다 하는 5천 퇴석이라고 하는 희대의 그 둘도 없는 그런 그 불교사의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것도 우리가 경전에서 보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부처님이 설보하는 자리에 5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뭐 듣기 싫으면 앉아서 좋면 되고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될 텐데 어디가 있으나 그 앉아 있는 게 그리 그래 힘든 일도 아닌데 어차피 앉아 있을 바에 뭐 부처님 앉은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텐데 왜 5천 명이 일어나서 나갔다고 했는가 이것도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참 보파경이 아주 비밀스럽고 어려운 거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이해됐을지 모르지만, 위협 어, 탄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불구 소생자 이런 말 같이 너무 쉽고 재밌는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또 어려운 표현이 된 거예요. 그 스님들은 어떻게 이제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그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 봅니다. 참고로 이제 <laughs> 말씀드리면은, 어, 이대승불교 운동이 부처님 열반 후 500년 경에서부터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어. 그래서 그 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 그야말로, 승단 어, 중심의 어떤 그 불교 도들이 어떤 그 자기 어떤 그 어, 기득권만 가지고 어,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고, 그러면서 권리 행사만 하고 기득권 행사만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배타적인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이 법화경은 그 금강경은 우리가 그 법회 청중 2,500명 해서 성문 뿐이죠, 딱 성문 뿐입니다. 그리고 어 공의 위치만 설하는 것이 금강경 아닙니까? 그럼 성문들에게나 해당되는 가르침이라고요. 그게 솔직하게 예. 세상을 전부 공한 것으로만 보고 무상한 것으로 무상 위정이니까 상 없는 것으로만 본다 이렇게 보면은 어, 얼핏 보기에 성문 중심의 가르침이라고. 그 청중이 성문이야. 전부 성문 1 2 5 0 명의 성문인데 법학에 오면 청중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잡중이라고 내가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그 천태지자 선사도 거의 잡중이라 그렇게 했어요. 어, 무슨, 그, 가르라, 긴나라, 마우라가, 뭐, 인, 비인, 용, 야차, 뭐, 어, 건달바. 이런 이들까지다 포함해서, 어, 부패, 청중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벌써 이제, 법화경이 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어, 이일승 도리, 불교 궁극의 도리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궁극의 경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적용되는 진리의 가르침이다. 이 뜻을 그렇게 법회청중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금강경에도 적용시키면은 금강경의 도리는 모든 생명들에게 공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문대중들에게는 잘 맞는 교설인데. 여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잘 통하지 않는 교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 입장에서 보면요. 그 법화경에는 법화경의 진리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에게 다 적용되는 가르침이다. 어. 제법 실상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고 적용되고 활용되고 전부 우리에게도 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부. 연관이 지어져 있는 가르침이다. 이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뭐 아수라 노릇을 하든, 지옥 노릇을 하든, 악이 노릇을 하든, 어, 때로는 울고 아기도 되고, 뭐 아수라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설사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 이 부파경 제법 실상의 가르침은 다 적용된다. 해당된다 말이에요. 어,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제바달따까지도 전부 감사하고 어. 제법 실상의 위치에는 그 우리 불교도의 제일 원수가 제바달따 아닙니까. 사실 나도 어릴 때그 전에 어떤 스님하고 싸우다가 저어 어, 다리 같은 놈 내가 평생 못 잊어 그 욕을 어떤 심한 욕보다도 그 욕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불자들에게 제일 큰 욕이 제바달다 같은 놈, 조다리 같은 놈, 그여이거든요 그만치 불교의 철천지 한이 서려 있는 최고의 원수인데 그 원수까지도 이보파경에서는 전부 제법 실상의 이치는 해당되니까 포함시키지 않을 수가 없고 감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이제 부처님과의 원결 우리 모든 불자들, 3000년간의 모든 불자들과의 그 원결을 보파경이 풀어줍니다. 서가문이 스승이야. 어, 서가모니가 부처된 까닭도 제바달 딸을 통해서 성불해어 어, 그러니 우리 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은인이다. 이렇게 해결했다고요. 진정 저 조달이하고 그 해원결진을 그한 것은 법화경이야. 그래 원결을 다 풀어준 거예요. 법화경이 그래서 그 이상 법화경 보고 나서는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된다고. 그래서 조다리 같은 놈이라 해도 여기 아니야 부파경을 보면은 부파경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여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그 속에 담겨 있는 무궁무진한 뜻을 우리가 어, 정말 그, 열심히 이제 지니고 다니고 수지 독송하면서 어, 서사하면서 예, 그, 개발해 내고 어, 또 우리가 알아내는 거 이게 참. 우리에게 큰그 과제고 또 즐거움이기도 하고 한데 그 오천태석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불멸 500년부터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 제바달다 같은 사람도 다대승심으로 보살심으로 감사 안을 수 있는 그런 그어 길이 비로소 500년 어 이후부터 열렸고 500년까지는 만고의 원수였었고 도저히 제바달다 같은 사람은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 소성적이고 어 아주 그꼭 맥힌 그런 그 생각으로 음 살았는데 정말 법화경 이, 이 일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로소 그 모든 그 장애물이 다 해소돼 버리고 빙소화해 되버리는 그런 그어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어 오천 태석을 그렇게 이제. 저 그, 나름대로 이해를 이제 해봅니다. 뭐꼭 그렇게, 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건 속단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참고로 그렇게 이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이제 46조 53번부터 할 차례죠. 여기가 이제 과목에 근거하면은 그 오불장 오불장에서 제불장에 해당되죠 모든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그리고 오불장이 등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불장도 결국은 말하자면 제불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석가불 이렇게 모든 부처님이란 부처님은 깨달았다고 하면은. 공이 수용하고 또 인정할 그런 그 진리의 가르침이다. 뭐 이런 뜻으로 오불장이 법학경에만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재불장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중입니다. 사리부라 이것은 모든 부처님이 오직 일대사 인연을 위한 까닭으로 쓴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니라 일대사 인연 그랬죠. 부처님이 사례부를 엣게 고하사되, 재불여래가 다만, 어, 보살을 교화사 모든 유소작, 어, 짓는 바 일은 항상 한 가지 일이다. 유이 불지견으로서 시오 중생, 오직 불, 부처의 지견으로서 중생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사리부라 예래는 다만 일불성고로서 일불성으로서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시고 무유여성 약이 약삼이라 나머지 성인 이성삼성은 없나니라 그 말입니다. 무유여성 약이 약삼 여성 다른 그 성의 이성이나삼성은 있을 수 없다. 오직 일불성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성을 얼핏 들으면 배척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있으나 그러나 배척이 아니라 회삼귀일이죠. 그 삼성을 모두 융합해 가지고 일성으로 귀열시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수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바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만 있다면은 그 방편은 우리가 용납이 된다 이거죠. 그 방편. 그런데 방편을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방편을 통해서 속의 목적으로 가지를 않고, 방편이 방편에 그쳐버린다면, 그건 이제 그건 방편이 아니죠. 그건 사기고, 이제 그건 이제 비불교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 그렇게 실천하든 안 하든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리부라, 일체 시방 부처임의 법도 또한 이와 같다. 그랬어요.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어, 오로지, 에 어, 인간의 실상, 뭐, 제법 실상하니까 조금 이제 한 달이 멀게 느껴지죠 인간의 실상은 뭐냐,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일불성 아닙니까? 그 외에 뭐 성문이다, 영각이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 이런 뭐, 별의별 지위 점차를 나열하지만은 그것은 어, 불성이라고 하는, 부처의 경지라고 하는 것에 나아가기 위한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또, 방편으로 가설, 없는데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어, 그, 거푸집이라고 하는 게 있죠. 또, 그리고, 가건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세우는 거죠. 어, 전번에 이제, 어, 탑을 세우는데, 그, 발받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실, 실다운 그 탑을 이제 세우는데, 탑이 다 완성이 되면은 그 발받침이라든지 가건물, 이건 다 우리가 허물어버린다. 방편이란 그와 같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승인이 삼승인이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발받침과 같은 것이죠. 어, 일불성을 드러내기까지,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 있죠. 그 일불성을 드러내지 않는 방편은, 그건 이제 방편이라고 할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오 불장에서 재불장의 이야기가 끝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제이 과거 불장이 되는 거죠.